안녕하세요. 4월의 하루엔입니다. 요즘 날씨 완전 이쁘죠. 코바 때문에 외출은 못하지만 집에서 창밖 하늘만 봐도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늘이나 구름 표현하는 게 그림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조금 쉽게 표현하는 팁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쉬운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참, 보시기 전에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이예요. 220g 이상 되는 수채화 용지를 꼭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외딴집도 같이 그려주고요. 집의 펜선은 자세하게 넣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그려줄 거예요. 먼저 종이 전체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 붓으로 골고루 문질러서 종이 결을 정리해줍니다. 표현하고 싶은 하늘색으로 구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콕콕콕 찍어주듯이 표현해 줄게요. 종이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져가면서 색이 연해지는데요. 좀 진하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 한 가지 색만으로 진하기를 조절해서 표현해도 되지만 청록색이나 아니면 같은 계열의 다른 색을 중간중간 섞어주면 조금 더 하늘이 이뻐 보여요. 마지막에 휴지로 뭉친 부분이나 물감을 덜어내고 싶은 부분을 찍어준 다음 충분히 말려줍니다. 하늘이 완전히 마른 후에 집을 칠해주면 돼요. 오늘 구름 그리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그림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